삼성전자가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2와 갤럭시 Z 플립 5G의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. 한정판인 갤럭시 Z 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은 추첨 판매에 23만 명이 몰려들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. 본격적인 판매 레이스에 돌입한 갤럭시 Z 폴드2가 폴더블폰의 대중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조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삼성전자의 새 폴더블폰이 오늘부터 사전 예약 판매에 들어갔습니다. 먼저 갤럭시 Z 폴드2는 미스틱 브론즈와 미스틱 블랙 두 가지 종류로 출시되고 출고가는 239만 8천원입니다. 함께 선보인 갤럭시 Z 플립2 5G 출고가는 165만원으로 미스틱 브론즈와 미스틱 그레이, 미스틱 화이트로 구성됐습니다. 갤럭시 Z 폴드2의 공식 출시는 오늘 18일로 사전 구매자들은 공식 출시일 전인 오는 15일부터 개통할 수 있습니다. 사전 예약 첫날인 만큼 아직 판매 대수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분위기는 긍정적입니다. 앞서 진행된 갤럭시 Z 폴드2의 한정판 톰브라운 에디션의 온라인 추첨 판매는 396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에도 불구하고 23만 명이 몰려들 정도였습니다. 선착순으로 판매한 미국과 태국에서도 순식간에 매진됐고 중국에선 단 4분 만에 완판됐습니다. 폴더블폰이 주력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선 갤럭시 Z 폴드2의 흥행 성적이 중요합니다.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올해 갤럭시 Z 폴드2의 글로벌 판매량을 50만 대 수준으로 전망합니다. 전작 판매량인 40만 대보다 10만 대 정도 많은 수치인데 삼성전자는 연말까지 이보다 많은 70만 내지 80만 대를 생산할 계획으로 알려집니다. 갤럭시 S 시리즈나 갤럭시 노트 시리즈 등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 라인업의 한해 판매량이 1000만 대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폴더블폰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. 삼성전자는 폴더블폰의 흥행을 위해 100만 원 상당의 특별 보상 프로그램 등 각종 혜택을 마련하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아입니다.